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용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점은 그 가민 브라켓 있잖아요. 요즘에는 속도계, 그리고 속도계를 달고 그 밑에다가 똑같이 일자로 뻗어져 나오는 라이트를 많이들 달거든요. 아니면 그 부분에 이제 액션캠을 단다거나. 근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모델은 그게 동시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 제품이 모두 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라서 호환도 잘 되고 가격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모델은 바로 비에이먹스에서 만든 V10 800이라는 전조등인데요. V10 800은 일단 루멘 밝기가 800루멘이고요. 또 바로 밑에 등급은 500루멘짜리도 있어요. 가격 차이는 만원 차이가 나는데, 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왕이면 800루멘을 쓰는 게 훨씬 밝으니까. 제가 자전거 전조등을 사용하고 나서 본 결과 450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450 정도만 되면 밤에 타도 무방하거든요. 800이면 정말 밝은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두운 길은 다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전거 도로가 밝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마음에 드는 점은 이게 지금 러닝타임이 총 20시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밤이 20시간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좋은 것 같고,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이 포장이에요. 포장이 황토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이 포장지가 친환경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포장의 부피도 최소화해 가지고 질소가 없는, 오로지 컴팩트하게 라이트만 들어간 과대 포장이 들어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정말 좋은 점이네요. 자, 이 라이트를 사용할 때는 가민 폼 비에이먹스에서 나오는 가민 콤보 마운트를 핸들바에 거치를 해 주시고, 그 위에 이제 뭐 가민이나 엑스플로버나 와후나 이런 등등의 속도계를 달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 브라켓을 달면 돼요. V10 전용 가민 브라켓인데요. 이것을 달아주고 그 밑에다가 전조등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언박싱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전거에다 실제 거치를 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장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요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고 댓글란에도 고정을 시켜 놓을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모델이 있어요. 비에이먹스 가민 콤보 마운트고요, 가민 콤보 마운트, 그리고 V10 전용 가민 마운트,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가져 나온 거는 V10. 오늘은 핵심은 이 녀석인데요.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픈을 하면 지금의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진짜 컴팩트해요. 얘만 쏙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마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트랑 호환이 되는 거예요, 호환이. 그리고 여기 충전 단자가 여기 들어있고요. 라이트를 키면 꾹 누르고 있으면 켜지네요. 지금 번쩍번쩍하죠? 엄청 밝아요, 엄청. 자, 한번 누르면 또 모드가 바뀌고요. 자, 이 밝기. 밝기는 점점 밝아집니다. 자, 이게 가장 밝은 밝기겠죠? 오우, 더 밝아요. 와, 진짜 눈이 부셔요 지금.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부분에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오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배터리 량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충전 중에는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또 노란불로 바뀌고, 완충이 되면 파란불로 바뀌어요. 지금 완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 진짜 컴팩트하고, 무게도 111g입니다 무게 111g. 그리고 나머지 구성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그 가민 콤보 마운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핸들바에다가 바로 장착을 하시려면 지금 안에 들어있는 이 브라켓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거랑 고무밴드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 일단 이렇게 이게 핸들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핸들바 위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주시고, 이 고무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조여 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다가 이 라이트를 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잉? 이렇게 달아야겠죠, 그러면? 자, 어떠세요? 이렇게 달면 어느 부분에도 다 달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핵심은 원래 이제 이 부분에 스템이 달리잖아요. 스템. 이 부분에 스템이 달릴 텐데, 스템을 물었을 때 센터 부분에다가 전조등과 그리고 속도계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달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달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달아볼 겁니다. 밑으로. 자,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밑으로. 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달 건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제 자전거인데요. 이 제 자전거는 트랙 제품이고 부품을 본 트랙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템에 맞는 이제 더블 마운트를 스템 중앙에 달아놨고, 그 위에는 이제 가민 호환 마운트, 그리고 요 밑에다가 저는 전조등을 이온 마운트를 썼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달고, 아니면 여기다 이제 고프로 액션캠을 달았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BMX에서 나온 이 마운트를 달아놓으면 아까 설명드렸던 V10 그 전조등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냐? 자, 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모양을 여기다 껴주십니다. 이렇게 껴주시고 나사가 들어있거든요. 같이 볼트로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집에서 혼자 작업하시기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좀 타이트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껴주시고 마지막 여기서 이제 볼트로 잠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십자 드라이버로 되어 있네요. 집에 십자 드라이버는 하나씩 있으시죠? 십자 드라이버로 조여주세요. 자, 좀 조였다 치고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각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라이트를 껴보시고 그리고 불을 밝혀 보신 다음에 어느 위치에 할지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꼈으면 지금의 이 라이트 있죠? 라이트, 이 라이트를 밑으로 달아서, 아, 얘를 빼고 브라켓은 빼고, 자, 이 본체만 여기다 달아서 이렇게 꺾어 주시면 돼요. 짜자잔. 그런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밑을 방향을 보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멋있죠? 아, 이게 이제 이제는 어떤 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다는 게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미 대세가 되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핸들바에 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금액대가 비싸지 않은 금액대로 지금 이러한 구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제가 그 BMX 마운트를 달아서 BMX 마운트와 호환이 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의 이 모습은 트랙 제품. 저는 이제 트랙 제품을 주로 판매하다 보니까 트랙 제품을 썼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린 거고, 이번에는 BMX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찍어볼게요. 요게 이제 BMX 마운트잖아요. BMX 마운트는 어떻게 다냐? 이 모양, 핸들바가 중앙으로 오도록 핸들바 쪽에다 위치를 해서 이렇게 쪼아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핸들바에다가 중앙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 주시고, 이 위에다가 이제 엑스플로버라든지 와후라든지 이제 뭐 가민 이런 거를 설치를 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이 밑에도 이 부품이 있어요. 이 밑에도 밑부분에 보시면 여기다가 V10 전용 마운트를 잘아 주시고 볼트로 쪼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됐죠? 볼트로 쪼아 주신 다음에 여기에도 이 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트랙 거보다 BMX에다가 끼는 게 훨씬 호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앞으로 좀 더 나와가지고 보시면은 이 가민 원래 있던 트랙의 그거보다 본 트랙어가 좀 더 길이가 더 뿜어져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라이트를 장착했을 때 라이트의 끝부분이 이 선에 걸려가지고 각도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BMX 마운트가 좀 더 기니까 각도가 더 땅을 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게 요게 좀 더 장점인 것 같아요. 트랙 쓰시는 분들은 요 점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각도가 좀 안 나온다 하면 요거는 또 다른 이제 별도의 부품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어떠십니까? 요렇게 장착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라이트와 마운트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이 라이트는 자전거에 거치했을 때 핸들바 그냥 플랫 부분에도 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핸들 정중앙에 속도계를 놓고 타니까 속도계 밑에다가 라이트를 이렇게 달고 타거든요. 그 장치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풀세트 구성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제 이 라이트의 가성비인데요. 지금 이 라이트가 800루멘 짜리는 45,000원이고 그리고 500루멘 짜리는 35,000원이거든요 두 개의 루멘 차이가 300인데 가격은 만원 차이고, 그리고 저희 옥자네 집 그 옥길 자전거 스토어팜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는 할인을 해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하시면은 가성비 좋은 라이트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야간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항상 안전하게 이렇게 라이트를 구매하셔서 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